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계를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시편 24편 오늘도 네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잠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믿습니다. 예, 오늘 시편 23편 자 4절 네 번째 시간 자 4절 보면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다윗이라는 분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자 3절에 보니까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 이제 다윗이라는 분이 자 시편 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토라의 율법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영이 열리고 모든 이 토라 율법의 이 영적인 원리를 그분이 이제 눈이 열리고 보니 23편에 와서는 그야말로 자신의 영혼을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니 이제 소생 또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해야만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던 것을 그걸 깨닫고 보니 자 그래서 다윗의 영혼이 소생하여 영의 눈을 뜨고 보니 자신의 심령 속이 영혼 속이 그야말로 아주 공하고 혼돈하고 캄캄한 그런 상태를 이제 보면서 들으면서 이야 이 하나님의 이 토라 율법의 세계 영의 나라 세계는 정말 다윗 자신도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의 세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 왜 3절은 영혼이 소생되고 소생되고 나니 4절은 내가 다윗이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자, 이게 지금 과거에는 다윗이 밖에 율법책만 보았는데 이제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고 난 눈을 뜨고 나니 자신 속이 보이기 시작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밖에 세계가 아니고 바로 우리 인간, 우리 다윗 자신의 바로 심령 속이 바로 영혼 속이 바로 아주 사망의 골짜기구나. 사망, 무투, 비로소 자 다윗 자신의 영혼도 죽어 있었고 자기 심령 속도 죽어 있었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열어가면서 이제 사절을 좀 이제 정리를 자 해놓고 보면은 자 그래서 자 그 2번이네 2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과거에는 몰랐는데 영이 죽었을 때 몰랐는데 자신의 영이 살아나고 보니 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그것을 이제
이해하고 보고 듣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이 사건이고 줄거리고 전부 다 우리 보이지 않는 세상 것은 보이지만 열 길 물속은 보이지만 한 길 보이지 않는 이 자신의 속을 부리지. 여기가 바로 사망의 골짜기구나. 사망의 골짜기구나. 죽음의 골짜기구나. 자, 그것을 깨달아지면서 사망이라는 단어는 찰마웨트. 찰마웨트. 자, 요, 짜드라, 짜드, 앞에 짜드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자신의 과거의 영혼 속이 얼마나 갈급하고 궁핍하고 배고프고 춥고 외롭고 떨리는 떨리는 그 죽은 영혼의 상태를 이제 우리는 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영혼이 죽었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제 다시 영혼이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눈을 뜨고 보니 비로소 자기 속이 바로 더러운 곳이구나. 아주 두렵다, 두렵다. 자, 그래서 로마 3장에 보면 우리 요 인간의 사람의 목구멍이 바로 열린 무덤이라 그러기 때문에 로마 3장에 보면 열린 무덤. 왜 우리 이 음침한 이 사망의 꼴찌개를 무덤 속이라고 해요. 무덤 속. 전부 다 죽 무덤 속에는 죽은 자들이 죽은 뼈들이 살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설명드리지만 절대 성경은 나를 떠나서는 설명이 안 되어진다. 인간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영의 나라를 이 밖에 생명체에 여기다 이제 옮겨놓은 거예요. 자, 그전 찰마웨트란 단어 보시면은 요 무트. 자, 합성어가 무트예요. 무트, 무트. 그래서 죽은 무덤 속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냐? 죽은 자들 전부 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아 저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지어다. 자, 그만큼 모든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 인간 죽고 있는 에스겔의 골짜기에 사망의 골짜기에 죽음의 골짜기 거기 죽은 뼈들에게 아니 죽은 영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연할지어다. 그러면 뼈들이 막 두루두루 살아나요. 이게 바로 목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제 무트라는 단어 좀 보세요. 요 맴은 죽음이란 뭐냐면 맴은 진리 또 십자가의 진리의 사역이 바로 요 죽음이야. 요 두 단어 자체가 그렇죠. 단어 자체가 죽음의 사역. 또 이 매미는 단어는 내 몸이야. 내 몸. 내 몸 속에 이 타브라는 십자가 사역에 우리는 이 토라라는 율법을 짊어지고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제 돌아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망의 은치한 골짜기, 어근, 죽음의 그늘, 짙은 그늘, 아주 허감 속에, 그 허감 속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이 바로 우리 속이기 때문에, 공하고, 혼돈하고, 캄캄하고, 아주 허감이 아주 깊은 곳이야.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면은 그 깊은 우리 태움 속에서
와, 위에 물이 터지고 아래 물이 터져서 막 홍수가 터졌나요? 자, 이래서 저에게 저를 인도하시는 것 성령님이 이 23편에서 영혼이 소생세고 나면은 이제 이사야 58장에 왜 금식장을 연결시키는 알 보니까는 우리 이 죽은 영혼들을 씻어내라고, 닦아내라고, 썰어내라고, 클리닝하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 줍니다. 이 제가 하는 강의는 제 생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께서 연결을 시켜 주셔야만이 열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찰마 웨트란 단어가 사망이다. 엄침한 꼴짝이다. 죽음의 영들이 있는 곳이다. 다시 설명하지만 우리 이 영혼 깊은 곳에는 음부, 무지 그곳에는 전부 다 먼지 티끌들이, 영들이 죽어 있다. 그 죽은 영들을 이제 깨우기 위해서 이 시편 23편이라는 귀한 생명의 메시지들이 들어가고 있다. 자, 에레미야 2장 6절.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강약하고 사망의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자,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통과하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노자. 자, 에레미야가 볼 때는 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하기 전에는 강야는 엄침한 사망의 꼴짝이, 그건 밖의 세계. 강야도 사망의 꼴짝, 거기도 강야도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야. 물이 없는 곳이고, 물이 없는 곳이고. 이제 그런 것도 그게 바로 사망의 꼴짝이듯이 또 우리 심령 강야 속이 그야말로 사망의 꼴짝이로 자 들어간다.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자, 사람이 아담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않은 땅을 통과하기 하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이야. 자, 다시 말하면 자 다윗에게 찾아오신 여호와께서는 다윗 속에 있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고 있는 아담이라는 존재는 아직도 우리 속에서 눈도 뜨지 못한다. 깨어나지 못한다. 자, 그만큼 이제 다윗의 눈이 열리고 보니 다윗의 영혼이 다시 자신의 사망의 꼴짝이 속을 운행하고 있다. 텅 빈 그 속에, 자, 밖에 우주도 넓지만 우리 인간 심령은 소호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넓겠어요? 얼마나? 쪽을 비유로 들면은 이제 자 에녹이란 분은, 자 에녹이란 분은 300년 동안 여호와께 통회하면서 그 한성과 계실대로 가는데, 에녹이란 분은 하나님이 300년 동안 에녹 속을 열어서 수많은 천사들과 세계들을 지어놓듯이 이 다윗이란 분이 비로소 눈을 감고 자신의 사망의 꼴짝이를 보고 있다, 듣고 있다. 자, 이런 광경들이 이 사절에서 자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 2장 24절에 가서 이제 이 사울 청년의, 자, 우리는 바울을 이야기 전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충분히 아셔야 돼요. 충분히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사울 청년 속에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이 생명들을 살려서 풀어올린다. 풀어올린다. 이 장면을 다시 적응시키면은, 자, 사울 청년은, 바울은 로마라는 지하 감옥에서 이제 목에 서시라는 그 생명들을 사망에서 풀어올린다, 끌어올린다. 모든 선지자는 그랬습니다. 모세님도 이 모세 오경을 모세 속에서 사망 죽은 땅에서 이 모세 오경이라는 그 아담들을 살려서 풀어올렸고, 모든 선지자는 전부 다 밖에 기록된 이 말씀들은 선지자들 속에서 사망을 당한 그 속에서 전부 다 풀어올려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졌다. 그래서 제가 이해할 때는 이 세상 인류가 끝나도 단 한 사람이 남을지라도 이 생명의 말씀은 살아서 존재할 것이고, 인간들이 다 없어져도 이 생명의 말씀만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전부 다 인간 속에, 모세 속에, 선지자들 속에서 전부 다 풀어서 올려진 그 생명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시니, 이는 그가 사울의 영혼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사울 청년 속에 있는 영혼이 사망에 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자, 구약 성경에는 요 세울이라는 단어가 사울로 쓰이지만, 사울의 이름을 쓰이지만, 음부, 지흉, 무지. 왜 이 구약 성경에 사울 왕하고 이 사울 청년하고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울왕도 음부의 삶을 살았고, 사울 청년도 내가 이해 안 되는 건, 왜 구약 시대는 그렇고 신약 시대에 왜 이 사울이라는 청년, 이 이름을 붙였을까? 사망이고 죽고 음부인데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야. 사울의 분은 충분하게 음부의 삶을 체험해야 돼. 고통을 해야 돼. 그 고통에서도 풀어 살아나야 되며, 이렇게 사울이고 세울이고 음부고. 자, 사울. 자, 이름 자체로 보면, 자, 올바른 법을 배우고 익힌 자가 바로 사울 청년이야. 이 단어 자체가 그래. 올바른 법을 배우고 익혔다. 자, 그래서 사울이란 청년 속을 보면, 자, 음부 속에 죽은 영혼들이 와글와글 보글보글 그거 보고 배고픈 거지다. 배고픈 영혼이다. 자, 얼마나 그 영혼의 배가 고프니 그가 얼마나 갈급한 사람이었는가.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죽은 자에 그쳐 음부, 죽은 자가 사울 청년 바로 속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바로 사울이야, 사울.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영적인 배가 고프다고 깨달으지만 사울이 바울로 변하지만, 나는 아직도 부자다, 나는 뭐 걱정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제불능이야. 영적인 궁핍, 영적인 배가 고프다고 그 갈증이 오는 순간부터 사울이 작은 자 바울로 바뀌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은 어디냐면 그 밖이 아니고 사울 속이 바로 다메섹 도상이야.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이 다윗의 여군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다 보니까는 자, 여태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그 우주의 세계가 다윗이 눈을 감고 자신의 이 음부 속을 사망 속을 막 이해를 보니까는 이야, 그 율법의 생명의 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귀한 체험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자,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칼 농사의 미알로 1인칭 공성 단수. 이제 자, 우리의 속사람과 그 사람이 만나야만이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다. 자, 그만큼 토라 율법은 두려운 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법이 바로 요 토라 율법이다. 그 해는 바로 토라 율법이기 때문에 비로소 다윗의 영혼이 소생을 받고 나니 음부 속에 다닐지라도 이 토라 율법이 두렵지 않다. 율법의 법이 두렵지 않아. 왜? 율법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축복이기 때문에 토라 율법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이 바로 축복의 말씀이야. 그래서 해를 두르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노아, 아브라함 선지자분들은요 여호와를 토라 율법을 보고 율법을 펴놓고 여호와를 단어를 부르지 못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야훼로 번역해 쓰고 또 아도나이 주님으로 번역해 쓰고 그만큼 오늘날 우리 기독교 이 교회는 물론 구약 성경에 여호와 단어가 나오지만 신약에는 여호와 단어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요 히브리어 히브리인들이 이 모세 율법 앞에서 두려움을 떠는 것을 이제 다윗은 떨 필요가 없다. 왜?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레라는 단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 결국은 이 토라 율법은 해, 별, 달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 경외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내 그 사람과 속사람이 완전성을 이뤄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을 가지고는 절대로 경외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지만 반드시 속사람과 그 사람이 이해되고 깨달았을 적에 여호와를 우리는 경외할 수가 있다는 바로 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가장 우리 인용 많이 하고 설교 많은 장면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미니. 그러니까 토라 율법의 말씀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고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예. 나의 본체요 나의 생명이라고 나의 권원뿐이라고 생각하면 이 토라 율법은 밖에서 성경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사랑해야 할 바로 상대다. 왜?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 사랑하는 사람 봤어요. 그러나 남은 상대방이 남은 사랑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 알아야만 사랑할 거 아니야? 하는 짓과 전부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악한 짓만데 어떻게 사랑하냐? 그러나 나의 속사람 나의 본체가 이 토라 율법 속에 있다고 깨달아지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속사람 이사라는 여자가 이 선악과를 따먹기 시작한다. 따먹고 났더니 눈이 밝아져
눈이 열려 육신의 눈이 아니고 내 영혼의 눈이 열려서 비로소 선과 악이 분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이렇게 우리는 이 내 영혼에, 내가 영혼이 죽어 있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말씀의 세계야.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깨어나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해놨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세계다. 그런데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기라. 참으로, 참으로, 진짜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날마다 시간마다 부족에게 숨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그분은 반드시 기록된 이 창세기 1장부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사마임, 에트, 하, 에레츠, 이 히브리어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게 되어 있다. 이제 그 호흡을 받으시면 우리가 영혼이 소생을 해서 영의 눈이 열려서 밖에 있는 이 천분 만분 이 비유로 쌓아놓은 이 어두운 수분들을 하나하나 벗겨진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의로운 손. 하나님은 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히브리어 23자가 손과 발이요. 자, 히브리어 말씀으로 우리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사실 너무 어려워요. 이 문법적으로 들어가면 접근하지 못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몇 시까지 율법, 문법을 어떻게 외웁니까? 그러나 이 단어 하나만 이해하면 그냥, 그래서 제가 풀어나간 이 히브리 부분 아주 단순하게 자음만, 단어만 풀고 들어가기 때문에 쉬운데, 이 문법적으로 설명하려면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요 인간의 머리로는 못 알아들어.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다시 말하면 여기 기록된 분들은 성장이 성장을 했는데 아직도 이 토라 율법이라는 말씀을 이해를 못해, 하지를 못해. 그래서 자, 이렇게 아주 강팍한 사람들도 밖에 말씀만 보면 두려운 거야. 왜? 자신들 안에 영혼이 아직도 소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 영혼만 깨어나면은 절대로 두려워할 말씀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숨겨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과 불과 영혼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이 둘째 사망을 우리는 살아서 해결해야 돼요. 둘째 사망 내 세상 지식을 가진 초등학문들이 전부 다 죽어야만이 우리가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간다.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진짜 올라가서 그 불꽃이란 불못이라는 그곳에 참여할 것인가. 아직도 제가 이 둘째 사망은 완전히 이해가 덜 풀렸습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나이다. 이제 다윗의 영혼이 소생하고 나니 요 밖에 있는 율법 책이 바로 주의 말씀이고 주의 지팡이고 주의 막대기고, 이 밖에 있는 이 밤으로 비유되는 이 율법 책이 바로 다윗의 영혼을 아주 편하게 바로 인도하는 그런 아주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자, 미시에나라는 요 막대기고 주의 지팡이라는 단어는
세베트. 세베트. 명산 함선나 서고 주의 지팡이 막대기 지팡이를 또 지파로 풀리기에 자 되어져 있다. 그대로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자 다윗의 조부, 다윗의 조상 유다 가문의 이 조상이 그분의 예언이 이제 다윗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다윗 속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이 또 언젠가는 창세기 49장도 풀어야 되는데 창세기 49장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요 장면 잠깐 얘기를 하면은 자 38장에 가면은 유다와 이 다말의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도 아주 영적인 아주 미묘함들이 있어요. 이 말씀이 예언되려면은 절대로 유다의 육신의 아들들이 육신의 아들들은 이후 7일의 지팡이를 못 받아. 그래서 새 아들에게 내려가지 않고 다말이라는 창녀 창기 그 여자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내려간다. 그래서요 창세기 38장도 풀어보면 많은 그 영적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7일의 지팡이가 그 발사를 떠나지 않으니 이 장면을 누가 보고 있냐면은 자 야곱이라는 그분이 자 열두 아들들의 아버지인 그 야곱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한 그 행위를 행동을 아버지 야곱이 환상을 보니 야 유다의 홀이란 칠의 지팡이가 유다의 발사일 떠나지 않으니 이 장면은 야곱 아버지만 이해하고 가시면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 장차 이루어질 될 일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들은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중간 역할이 이루어지고 있다. 왜? 여섯째 날 나사렛 예수가 완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치리자의 지팡이. 여기 지금 지팡이야. 칠의자의 지팡이, 요 지팡이가 바로 요 세베트, 세베트. 자 올바른 법이 그 안에서 지혜의 법으로 풀리기 시작한다. 요 세베트는 단어, 자 신은 올바르다, 베트는 그 아니고, 요 지혜, 요 타부는 지혜. 그래서 이 지팡이 막재라는 선은 올바른 바로 지혜의 법이 비유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예언의 말씀들은 유다를 통해서 끝없이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어지고 오늘날 이 교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 발사일을 떠나지 아니하미니를 실려고 시키는 미치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다. 자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 달렸을 지에 모든 영적인 백성들은 전부 다 복종하는 거예요. 육적인 복성들은 복종 안 해요. 영적인 백성들만 복종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다윗이라는 이 소년도 이 막대기를 들고 자 다윗 손에 잡힌 이 막대기는 밖에 강아지 모는 그런 막대기가 아니에요. 바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 바로 율법이 바로 막대기야. 가장 다윗도 소년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이 바로 율법의 말씀이 바로 자신을 지켜주고 양떼를 지켜주고 영혼을 지켜주고 이스라엘 지파를 지켜주는 막대기와 지팡이. 여기는 물질이 아니고 바로 이 토라 율법을 보고 바로 막대기와 바로 지팡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장 40절. 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신이 매끄러운 돌 탓을 골라. 이것도 전부 다 물질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히 다이란 소년 때부터 이미. 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소년은 절대로 물질 의지하지 않습니다. 막대기 의지 않고 바로 이 막대기를, 율법이라는 막대기를 들고 나가니까는 브레셋 사람들이, 배고픈 영혼들이 내가 우리를 개를 이기고 막대기를 가져오냐. 자, 이 막대기는 바로 개들의 양식, 배고픈 창기, 배고픈 개들, 배고픈 짐승들의 바로 양식을 가져오니 브레셋 백성들이 다윗을 이렇게 환호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사울이라는 왕도 기름 부었지만 사울 청년은 생명 양식을 주지 못하는 왕이고 다윗은 이 생명 양식을 줄 수 있는 바로 소년이고, 그래 물맷돌 모세 오경 중에 하나를 빼서 던졌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다. 골리앗이 바로 가장 배고픈 영혼이요. 이마에 탁 박히니 이게 계시록에 오면은 자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아야 돼. 계시록 13장에 오면은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고 소매에 받고 그런 성경이 바로 줄거리가 연결 되어진다. 그래서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낫을 골라 자기 목자 제국 옷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브레셋 사람에게 나가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이 뜯어먹을 그런 민족들을 많이 붙여놓나? 이스라엘 백성만이 생명의 양식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 생명이 배고파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배고파서 허우 죽고 있어요. 자, 교회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주관 영혼들이 참나 부르짖고 배고픈 영혼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이 세계가 다 배고픈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줄 이 생명 양식은 이미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미 정해져 있어. 그걸 깨달지게 우리가 이 시대에 목회자로 부르는 사명자로 부르다는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주의 막대기가 나를 자 아니하나이다. 아니하나이다. 자 아니한다는 단어는 나함 회개 회개하나이다. 다윗도 비로소 자신의 음침한 사마의 꼴짝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회개란 것은 전부 다 내 각자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돼. 이건 인류로 되는 일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나음이라는 단어는 회개고 자 거기 합성을 빼보면 자 노아 노아라는 의인이 바로 회개한 분이에요. 회개한 분이에요. 문제는 포도 농사를 지어 포도주에 취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밖으로 생각하니 그렇죠. 그것밖에 얘기 안 해요. 100년 동안 포도주 이 방주를 짓고 농사를 지었으니 얼마나 100년 동안 준비해서 포도 농사를 지었으니 얼마나 이 노아 속에서 뭐 그야말로 포도주이 바로 넘쳐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알고 날수록 은혜의 꼴짝이 생명의 꼴짝이 우리는 이 교회들이 정말 눈물 없이는 이 은혜를 은혜 속을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사망의 엄청한 꼴짝에서 우리의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영혼들에게 헤매면서 생명줄을 찾아가면서 자 회개한다. 자 나음이라는 단어는 자 회개. 처음에 눈이란 단어는 규정의 법이고 이 눈이란 단어 하나 속에 이미 생명이 다 들어있는 거 생명의 법이야. 생명의 법이고 햇뜨는 생명의 울타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완전히 울타리를 채워줘야만이 우리 해결이 일어나요. 예, 옆에 맴, 진리의 사역. 내 몸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이 해결은 일어난다. 그래서 칼 종사 미알료 3인칭 남성 복수에다가 1인칭 공성 단수. 우리 속사람과 그 사람이 만나야만이 진정한 해결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단어는 이게 자 욕기 42장에 딱 자 적용되기 때문에 자 회개하다 후회하다 위로하다 해석하다 해석하다 자 이 나면 왜 욥이 마지막 욥기 42장에 가서 이 회개가 일어나냐 자 이게 지금 제가 가끔 제가 설명합니다. 욥기 자체가 바로 우리 영혼을 깨우는 장이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장이고 욥기라는 이 진리의 생명의 길이 없으면 우리는 회개 길로 들어서지 못해요. 왜? 거기가 지금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 무소불능 하시오며 무슨 경력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비로소 이 마지막 장이 앉아서 욥도 여호와를 이제 만났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기만 하던 그분을 만났다. 자, 그러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운 자가 누구인가?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입을 일을 말하였나이다. 마지막 여호와를 만나 여호와를 욥 찾아서 여호와를 만나고 나니 욥기 1장부터 흐르는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말을 막 짓거렸다. 짓거렸다. 자,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신학교에 나와서 어렸을 때는 괜찮아. 아무거나 막 전해도. 그러나 점점 세월이 가면서 자신이 이제 성장해 가면서 자신도 영혼도 성장하고 말씀도 변해 말씀은 그대로야. 왜? 딱 한 가지. 자, 세상과 영적인 나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초등학문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 그걸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욥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꾸지름 받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냐? 자신이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렸어. 자,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세 명의 친구들에게 7번씩 변호하면서 그 변호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 이야 정말 헛소리했구나. 자, 그게 깨달아지고 나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나를 알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방법들이 이렇게 자 기록되어 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했으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네. 눈. 바로 욥의 영혼이 소생되고 살아나야만이 여호와 율법이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는 보이는 분이 아니야. 그러나 토라 율법 속에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 속에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자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혁 성경은 아무리 봐봐야 여호와가 안 보여. 왜? 한국말하고 히브리말 틀리기 때문에. 자,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고 그런 걸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티끌과 죄 속으로 우리가 이게 바로 내 속이야. 내 속. 우리 속에서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회개는 콧물 눈물은 물론 자 육적인 회개도 필요하고 내 영혼이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죄는 바로 내 영혼의 죄인이야. 내 육신은 죄가 없어. 어. 자, 내 영혼이 과거에 죽었을 때는 몰랐는데 살아 눈을 뜨고 보니 얼마나 내 영혼이 추잡하고 추억하고 벌려봐도 못한 영혼인가. 이것을 우리는 자, 시편 23편 4절이 끝나면서 진정한 해결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